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6일 토요일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아주 흐름 좋습니다. 짙게 초록불 보이고 있는 화폐들 많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초록불 아주 짙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1.4% 오른 4,989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과 리플, 뭐 이오스, 트론, 라이트코인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고요. 리플은 8.91% 오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 통해서 네, 확인해볼게요. 시장 가치 1,75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0.3%입니다. 네, 비트코인 점유율은 어제에 비해서 0.7%가량 하락한 수치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 암호화폐 보시면요. 먼저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리플, 4위 라이트코인, 5위 비트코인 캐시가 차지하고 있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쭉 살펴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아주 흐름 좋습니다.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리플이 지금 8.8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20위권까지 보시더라도 하락하고 있는 화폐 찾아보기 힘들고요. 19위 위치에 있는 테조스가 16.01% 상승하고 있네요. 네, 100위권까지 쭉 살펴볼게요. 네, 아주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 조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네, 모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화폐 시장 아주 흐름 좋습니다. 네, 거래소 거래 동향은 어떨까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요. 1위 디지파이넥스가 올라갑니다. 며칠째 OKX가 1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 거래량 1위는 디지파이넥스 거래소가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32.05% 하락한 거래량 보이고 있습니다. 네, 4위 바이낸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거래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거래량 하락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네, 업비트는 어제보다 두 계단 더 하락했네요. 현재 23위 랭크돼 있고 14.34% 하락된 거래량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세로 가볼게요. 빗썸입니다. 빗썸 보시면요. 현재 비트코인 1.37% 오른 566만 4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전부 상승세입니다. 특히 오늘 리플이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9.09% 상승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가격 국제시세하고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국제시세는 1.39% 오르고 있고 국내시세는 1.37%, 네, 별반 차이 없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가볼게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펀디엑스 전일 대비 19.09% 하락한 가격 형성하고 있고, 리플이 현재 거래량 가장 많습니다. 9.07% 상승한 409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1.87% 상승한 567만 5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오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스텔라 6.72% 오르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소폭 조정받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크게 혼조세 없이 모두 상승세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뉴스 살펴봅니다. 과거 패턴을 분석했을 때 비트코인이 7월 중순까지 계속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블록미디어의 보도입니다. 네, 뉴스BTC는 현지 시간 5일,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했지만 사상 최고점 대비 여전히 75% 낮은 수준이고,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시 레이저라는 분석가는 4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15년 바닥을 찍고 또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 216일간의 축적 기간을 거쳤다고 밝혔는데요. 이 패턴이 맞는다면
금주에 목격된 비트코인의 $1,000 캔들은 216일 축적기의 정확히 중간이며 이번 축적 과정이 2019년 7월 19일에 끝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네요. 네, 펀드 스트레스 토마스 리는 지난 2일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이 2018년 3월 이후 처음 200일 이동평균을 넘어선 것에 주목하면서 비트코인이 더 강력한 모멘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비트코이니스트 뉴스인데요.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4월 1일 이후 950%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CME 비트코인 선물 계약 물량이 급증해서 6억 3,800만 달러 이상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요. CME에서 거래된 총 계약 건수는 22,542건입니다. 4월 초 거래됐던 2,162건에 비하면 950%가 급등한 거죠. 네, 쭉 보시면요. 네, CME 그룹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현금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계약이 만료가 되면 거래자는 실제 비트코인 대신 계약에 동등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네, 달리 말을 하면 CME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거래자들에게 가격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BTC 소식인데요. 중앙은행의 무책임이 라이트코인과 다른 자산들의 랠리를 이어가게 만든다는 기사입니다. 네, 크립토캐시 헤지펀드죠. 이키가이 에셋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인 트래비스 클릭은 대중이 FED 미국 연방정부 관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 번창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네, 기사를 쭉 보시면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경제적 붕괴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고 결국 그 답이 암호화폐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대중들이 잃으면서 최근 디지털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상승, 또 낙관적인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 혹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인데스크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거대 가스 생산업체 가스프롬이 블록체인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보시면요. 회사의 CEO인 알렉세이 밀러가 러시아 총리와의 회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가스프롬이 현재 가스 공급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네, 계약 체결, 모니터링, 실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 시스템은 가스에 대한 자동 차용 및 지불 계산을 제공하고요. 무단 변조 및 변경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된다고 밝혔네요. 러시아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태국과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가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를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4월 5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블록체인 회사 에버렉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 송금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승인한 건데요. 이 서비스는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지급금을 송금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태국과 미얀마 두 총재 모두 거래가 더 빠르고 안전해질 것이라면서 보안성이 강화될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코인텔레그래프가 지난주에 보도한 바와 같이 상업 민간은행인 인도연방은행도 국경 간 송금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플과 제휴를 맺었죠. 네,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국가가 송금 시스템이 더 활발해지고 있네요. 네, 4월 4일에서 5일 이틀간 제2회 분산경제포럼 디코노미가 열렸었죠. 관련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 기술보다 법적 사회적 합의가 문제라는데 입을 모았다는 기사입니다. 금융에 블록체인이 적용되면서 나온 개념이 DFMI입니다.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활용해 해결해 나가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데요. 그 핵심은 중간 매개자가 없는 분산화된 P2P 거래죠.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규제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FMI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스탠리 용 IBM 최고 기술 책임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많은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또 거래를 압축해 거래 속도를 늘리는 등의 기초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보다 사회적 법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디코노미 기사 보실게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이 그에 앞서서 실험적 연구가 먼저라는 기사인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실질 도입에 앞서서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또 연구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CBDC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접근은 조금 달랐는데요. 개도국에서는 이를 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더 나아가서 금융정책, 범죄 등의 CBDC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BDC 도입이 또 다른 금융소외계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CBDC를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연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에 패널들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보시면요. 2019년 4월 비트코인 선물 4% 오른 5,005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4월 비트코인 선물 보시면 3.31% 오른 5,00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보시더라도 네, 아까 빨간불 보이고 있던 비트코인 캐시 다시 오르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다시 5,000달러 돌파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플이 아주 강세네요. 아직도 8.82%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초록불 강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첫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이 부족하고 미숙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변동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